경북의 아름다운 명소를 하늘에서 소개하는 하늘에서 본 경북.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전승되고 있는 생활 공간으로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 안동 화해마을을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화해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부용대. 처음에는 하회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에서 부계라고 불렸는데요. 부용은 연꽃을 뜻하는 말로 화해마을이 들어선 모습이 연꽃 같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원지산과 북쪽의 부용대 사이가 낮아 겨울이면 세찬 북서풍의 피해를 받았던 화해마을. 이런 이유로 수려한 경관과는 상관없이 풍수지리상 그 기운이 너무 강해 마을을 이루지 못한다고 여겼는데요. 마을로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을 막기 위해 조선 선조 때 망그루에 소나무를 심은 곳, 그곳이 지금의 만송정입니다. 북촌댁은 하회를 대표하는 대저택입니다. 양진당과 더불어 북촌을 대표하는 이 집은 경상도 도사를 지낸 유도성이 철종 13년에 창건한 것으로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사당 등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양반주택입니다. 삼신당은 하회마을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종회가 입양할 때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령 600년이 넘은 느티나무인데요. 삼신당은 하회 주변의 선앙당, 국사당과 함께 가장 아래 위치한 하당으로 예전에는 하회 별신군 놀이에서 탈놀이 춤판이 가장 먼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양진당은 연화부수형 형국의 화해마을에서 꽃술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어 가장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산 유씨 화해마을 입향조인 전설 유종회가 처음 자리 잡은 곳에 지은 곳인데요. 안채는 임진왜란 때 소실돼 그 이후 다시 지어졌고 화재로 손상된 흔적이 안채와 맞닿은 사랑채 부분에 남아있습니다. 충효당은 서해 유성룡의 종택입니다. 유성룡의 후손과 문화생들이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1600년대에 지었는데요. 유성룡이 평소에 자손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기에 이를 받들어 당호를 충효당이라 하였습니다. 하동고택에 담장을 끼고 남쪽 골목길로 접어들면 골목이 구부러지는 정면으로 새로 지은 정갈한 한옥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집이 남촌댁이라 불리는 염행당인데요. 남촌댁은 충효당과 더불어 화해마을 남쪽 사대부의 가옥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소설대문 밖의 초가들은 모두 남촌댁에서 거느린 외건오비의 집일 정도로 그 세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화해마을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 부용대로 향하는 길에 자리잡고 있는 화천서원. 경암 유은용 선생을 기리는 서원인데요. 지산루에 올라 밖을 내다보면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와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조선의 유학자인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인재를 키워냈던 안동의 대표적인 사설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병산서원은 서원 건축의 백미라 불리는데요. 건물의 배치를 통해 병풍 속 그림처럼 주변의 풍광을 끌어들인 건축술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동 화해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시종마을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서로 교감하고자 노력한 우리 민족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